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카이엔 11년식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모니터, 순정 모니터고요. 지금 물건이 와서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안테나랑 기존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전원을 탈거했습니다. 안테나를 달았고, 내비게이션은 소비자분한테 탈거를 해드릴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나중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탈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것들만 소음지를 사용해서 소리가 안 나와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인 배선은 제가 미리 연결을 해놨고요. 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립을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조립은 끝났고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옆으로 누르시면 세팅 누르시고 랭귀지 들어가셔서 한국어 선택하셔서 1번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다 바뀝니다. 자, 저희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됐고요. 와이파이만 잡아놓으면은 구글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블루투스 기능도 되고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무제한 걸어놓으시고 사용하시면은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